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지속적으로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그런 업종 종목들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과 그다음에 향후에 있는 그런 정책 모멘텀이 좀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으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 종목으로는 태양광 업체, 두 번째 종목으로는 그 건설 업체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실적 증가와 정책 모멘텀이 포함된 종목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관련해서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. 전일에 우리나라 뭐 태양광 업체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. 뭐 OCI라든가 하나솔루션,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, 뭐 신성ENG 등 태양광 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이 좀 급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신재생 비중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고 유럽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뭐 두 배를 늘린다라고 좀 발표를 함으로써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가장 크게 태양광 업체의 그런 그 성장 모멘텀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건물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좀 의무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. 뭐 독일, 뭐 영국, 뭐 이탈리아, 스페인 각 유럽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비중을 가장 좀 빠르게 좀 늘린다라는 소식들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에 대한 훈풍들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이제 그 모듈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수출 국가로는 유럽과 그 호주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모듈 가격이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그 인상 효과를 좀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매출액 1,761억 원, 영업이익이 77억 원을 좀 기록을 함으로써 전년 대비 큰 폭의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고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79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4배 가까이 좀 증가할 거라는 증권사의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좀 시대가 될 거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중심적인 역할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좀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정부 정책에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 업종 중에서 단열재, 외장재, 천장재 등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벽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건설 업체들이 그 건물을 더 이상 못 짓겠다라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좀 자주 파악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이면은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조정을 한다든가 공급 민간인들에 대한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법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건자재 업종들이 가장 먼저 좀 움직일 수 있을 확률들이 크고요. 벽산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 물동량이 증가함으로써 물류센터가 대규모 이제 공급되는 직접적인 수혜를 얻었고 몇 년간 수차례 발생한 그런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건축물 내부 마감재에 대한 그런 그 줄분여 등급 이상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벽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기단열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그 브라스울의 국내 생산량의 40%를 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벽산도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고요. 전년 동기 해가지고 올해도 상당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좀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과 모멘텀을 좀 겸비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태양광 관련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건설주인 벽산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